예, 저는 경남 거제시에 있는 독봉산에 올라왔어요. 거제시 버스 터미널에서 내려가지고 고현천을 이렇게 쭉 지나다 이렇게 올라오는 길이 있네요. 그래서 독봉산 이름이 좀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전설이 있네요. 그 어느 섬이 하나 이렇게 뚝그 바다에 이렇게 떠다녔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뭐 어떤 할머니가 서 그랬더니 딱 서가지고 그게 산이 됐다 그러네요. 그래서 독봉산이라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독봉산 올라올 때 이렇게 정말로 그렇게 홀로 이렇게 봉우리가 된 산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뭐 주변에 산들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네요. 그러고 쭉 둘러싸여 있어요. 산으로. 여기 뭐 그리고 주변에 뭐 정말로 여러 비슷한 높이의 산들이 이렇게 쭉 많은데 그래서 지금 독봉산 정상이 이렇게 삼각점이 이제 독봉산이네요. 근데 저 뒤로는 이제 홀로독자에다가 봉우리봉자 써가지고 독봉산이라고 이렇게 한자로 써 있는데요. 독봉산. 그러면 이제 뭐 독고다이, 독불장군 뭐 그런 것과랑 비슷한 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건 그 한자를 알아야 되거든요. 독고다이라 그러면 그 독고다이가 그 무슨 뜻인가? 그러면 무슨 홀로독자 같잖아요. 롤리, 영어로 롤리. 멜랑꼬리 뭐 이런 거 비슷한 것 같은데 그 독고다이는 그게 특공대란 뜻이거든요. 근데 발음이 이제 독고다이 일본식 발음이니까 독고다이 그러니까 이제 전혀 그 잘못된 뜻이죠. 니 독고다이가 그러면 뭐너뭐 이렇게 혼자서 하는 사람이냐 뭐 홀로 하는 사람이냐 그런 뜻으로 우리가 통하는데 그건 아니죠. 독고다이는 그 일본의 그 자살 특공대예요. 네? 정말로 그 정말 불행한 이름이죠. 특공대를 독고다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독불장군이라는 말도 우리가 좀 잘못 알기 쉬운 말인데, 독불장군은 무슨 이렇게 혼자서 그냥 뭐다 하려고 하는 그런 장군이 그런 뜻이 아니죠. 그건 어떤 명사가 아니라 독불장군은 아주 멋있는 문장이에요. 독, 홀로 독, 아닐 불, 그리고 장군이죠. 그러니까 혼자서는 장군이 될수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 명이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야 장군도 될수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여기 오니까 정말로 이 독봉산이라 그러지만 사실 이거는 정말 독불장군이라는 그 문장과 관련이 있는 그런 산이네요. 홀로 이렇게 뭐 이렇게 딱그 독봉하지 않는 여러 산들과 이렇게 어우러지는 산이네요. 저도 그렇게 혼자 이렇게 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쓰레기도 혼자 줍고 그러는데, 네? 쓰레기도 혼자 줍고 그러는데, 이래가지고 뭐 사실 뭐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그 여러 명이랑 이렇게 협력을 해야지 뭐 일이 될 텐데, 참, 그런 거는 또 힘드네요. 그래서 저 혼자라도, 예, 당분간은 해야 될것 같아요, 혼자라도.